2년 전 심석희 선수 사건이 알려졌을 때 정부와 정치권이 체육계의 성폭력 그리고 폭행 근절 대책을 내놨는데요. 가혹행위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 사건 보도를 보고 있자니 정말 허탈해집니다. 생전에 폭행과 성희롱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죠.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최숙현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 긴급 지시로 정부가 특별조사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가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을 기해서 또 프라이데이. 네.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와서 너무나 지금 기뻐서 봤어요. 너무 기뻐서 네. 집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날보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네. 갑작스럽게 좀 뜨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될 거다라는 네. 파악은 있었는데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기 국정원장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지금 지명이 됐는데요. 네. 이거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그리고 제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몇 명 물어봤더니 몰랐다. 좀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네네.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막 고사를 한 걸로 전 좀 알고 있는데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깜짝 발탁이 됐고요. 통일부 장관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정책도 그렇지만은 인사가 중요하잖아요. 네. 경색된 남북 관계를 인적 교체를 통해서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지원 의원의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으로 가는 거 물론 이제 박지원 의원이 워낙 잘 알려진 네. 대북 관련된 인사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워낙 전문가라서 그 부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먼저 설명해드리면 이 4선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중에 18대에서 20대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6.15 남북공동선언 이뤄질 때 이 조정자, 조율자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2009년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때 북한이 이 화환 보냈었는데 네. 그때 편지도 같이 보냈거든요. 그중에 수신자에 적혀 있었던 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것 때문에 이 발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외적인 좀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협치의 의미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가 예전부터 이 다른 정당 출신의 인사들을 이 내각에 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좀 협치라는 상징성을 확보하고 싶어 했는데 이 예전에는 국민의당 출신의 김성식 전 의원 그리고 네. 또 새누리당 출신의 이종훈 전 의원한테 뭐 노동부 장관 이런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고사를 해서 뭐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 민생당 다른 정당의 의원을 뭐 이렇게 영입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호남 배려 요거는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권 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호남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선 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향후에 이낙연 의원이 어떻게 될지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 후보가 안 될 경우에는 호남표가 이탈할 수 있다. 뭐 PK 후보를 또 선정할 경우에는 호남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리 호남 배려의 의미로서도 좀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 대선 때 문모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그 대통령 그 후보를 향해서 많이 네. 비판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 내 그 당권 경쟁할 때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뭐 물론 이제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많이 지지했었지만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발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선거야 전쟁이고 또 정치권은 네. 뭐 언제나 적일 수만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네. 뭐 북한 전문가로서 네. 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 지금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를 보내려다가 북한이 막았잖아요. 안 된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될 거라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 카드로 어쨌든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도 지금 네.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그러니까 외교안보 특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보.
예. 그럼 특보라고 쓰는데 이러면은 정치 재개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보기를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받지 말지. 외곽과 물밑에서 네. 돕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특보라는 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뭐 정무 감각이나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또 그 외교적인 또 국제적인 감각들을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겠다. 근데 앞에 나서지 않고 국정원장에 이런 걸로 나서지 않고 물밑에서 보좌하겠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소식은 이제 가장 지금 핫한 네, 소식인데요. 어제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 이야기들을 나눴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방송 때는 네. 결과가 안 나왔어서 전해드리질 못했었는데 이 밤에 어제 밤에 청와대에서 서면 브리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이 김 장관 불러서 지시한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딱 요약을 하면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의 문턱은 낮춰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지시를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문 대통령 표현을 전해드리면 다주택자 같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강화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강화라는 것은 사실은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라는 뭐 기존의 입장과 비슷하죠. 네네.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이 기존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세금 완화와 물량 확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지목한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좀 완화해주고 이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이 주택 공급 물량을 좀 확대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릴 때는 아무래도 이제 김현미 장관의 재신임 쪽이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 이 첫 번째 지시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이 계속 해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내용은 조금 기류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죠. 원래 그간에는 계속 규제 위주의 정책을 네네. 계속 김현미 장관이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물량 확대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조가 바뀔 수 있고 또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이 책임 추궁의 의미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물량 확대도 3개 신도시 이야기가 벌써 나오긴 했었잖아요. 네. 네. 전혀 없었던 내용은 아닌데 어디에 어떻게 이거를 뭐 확대를 하는가 이게 사실은 뭐 관건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그 재건축 이런 건 네.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그 그린벨트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를 절대 안 푼다라고 안 해왔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거 말고는 서울 지역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들이 30, 40대 뭐 가장들이 그래도 가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뭐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린벨트밖에 없어가지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렇구나. 어떻게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인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뭐 이런 지금 이제 막 집을 막 살려고 하는 이제 처음 이제 사고 큰 목돈을 이제 써본 뭐 모아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대출도 사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풀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아, 갑자기 든 생각에 아들을 빨리 결혼시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잠시 들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해찬 대표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라는 사과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의 기류는 6.17 대책을 좀 더 지켜보자 네. 효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좀 더 보자는 그런 기류였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의원들이 지도부가 민심을 좀 알아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걸 파악한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 오늘 당 최고위원회 발언 시작할 때 한 번 또 발언 마무리할 때 한 번 두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시작할 때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네. 민주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약간 하락세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기에 진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과 어떤 대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 민심을 바로잡을 것인지 다시 돌려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종부세나 보유세 이쪽이 아무래도 좀 뭐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당장에서 네, 세제 쪽으로는 이렇게 강화될 네. 거고, 그러니까 공급도 중요하다는 걸 생각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개정안 처리는 뭐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종부세는 강화가 될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부동산 이슈 때문에 인사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네, 이제 좀 네.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요? 방금 전해드렸듯이 일단은 이 이해찬 대표가 두 번 사과했다라는 네네. 거.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다라는 건 뭐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하신 타깃은 지금 여권에서 거론되는 건 이 가장 책임자인 일단 김현미 네네. 국토부 장관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조금 논란이 됐었죠. 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두 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노영민 실장은 어제 전해드렸듯이 이 서초의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번복을 네. 해서 청주 아파트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의 좀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재선 의원 얘기는 본인이 이 강남 아파트 안 팔겠다고 하니까 국민 볼 낯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강남 똘똘한 한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네, 보여주신 오히려 뭐 격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는 이 노영민 실장 거취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슬슬 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 사의를 표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김 장관과 가까운 한 의원 얘기로는 이 여론 부담을 굉장히 좀 여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비판이 강해서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경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추경안 처리를 네. 본회의 열리게 되는 건가요? 예, 원래는 7시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후 10시로 미뤄졌습니다. 아유, 10시에도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겠어요. 네. 그죠? 그 왜냐하면 네. 이게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민주당의 오영환 의원이 지난 1일 오후에 자신의 지역구 의정부 시내 지역 행사에서 악수 인사를 했는데 네, 맞아요. 악수를 했던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 의원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즉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이 결과가 한 8시 반 정도에 나온다 그래요. 예, 그 결과를 보고 본회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텐데 네. 문제는 오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의원회관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 등에도 참석을 했는데 행사에 참석했던 같은 당 뭐 이낙연, 우원식, 송영길, 이해식, 고영인 의원, 뭐 정의당의 강은민 의원 등이 동석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오후 일정을 보류하고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의원들은 의원회관에서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악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려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는 안 옮겨지지만 이제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네, 손에 네. 혹시라도 땀 같은 거?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그 손을 통해서 얼굴에 손이 눈을 닿아서 만지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오늘 추가행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지 말지 이게 결정되거든요. 10시에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음성이 나온 거고요. 네네. 만약에 본회의가 연기된다 아마 그럼 양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통합당 그러면 다음 주 국회 복귀를 하는 건지 다음 주 국회 복귀할 거라고 얘기들을 하셨는데 네. 네. 국회 예상대로? 복귀를 원래 예상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다음 주로 복귀 일정을 잡은 거는 추경안 처리까지는 협조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네네.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오영환 의원과 관련해서 본회의가 연기가 돼서 혹시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런 네. 식으로 연기가 되면 그때는 못 들어올 겁니다. 물론 뭐 다음 주 초가 될 수는 있겠죠. 뭐 화요일이나 네. 수요일에. 어찌 됐던 간에 지금 통합당은 복귀를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 3차 추경안까지는 본인들이 자신들이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 들러리 설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점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거고요. 왜 들어오고 싶어 하느냐면은 할 일이 이 대응책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투쟁은 못하는 걸로 이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네네. 이미 확인이 됐고 실제 안 하고 있잖아요. 장애투쟁 안 하고요. 그런데 원내에서 그러면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리본을 달고 사실 통합당 의원들도 지금 의원총회를 그 밤으로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본회의가 이 끝날 때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본회의 하는 중에 가버리면 이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보이콧하고 놀고 있다라고 비판을 그렇죠. 받을 거를 네.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총회를 9시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본회의 안 들어올 건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겠죠. 그거겠죠. 네, 그 본회의 앞뒤로 네. 시작할 때 끝날 때 네. 거기서 뭐 구호를 외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미리 좀 물어보니까 뭐 확정은 네. 안 됐는데 구호는 안 하고 그냥 리본만 달고 예전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어가서 한번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냥
그냥 딱 가버리면은 너무 좀 이렇게 국회 보이콧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식의 비판이 또 나오겠죠. 불금을 국회에서 이렇게 보내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시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아직도 하고 있나요? 예,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진행 중이었고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한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네, 검사자들 모여서. 말 그대로 릴레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네.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이구. 오전 10시에는 고검장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이어서 오후 2시쯤부터는 수도권 지역 지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는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가 진행됐는데 네. 오늘 회의는 윤 총장의 주제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네네. 그런데 2시에 수도권 지역 지검장 회의 이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와야 되잖아요. 안 왔어요? 예, 안 왔습니다. 못 왔습니다. 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수사청이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네. 여기에 그 지검장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검 측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이 왜요? 오지 말라고 한 거죠. 왜요? 이거 수사청을 수사청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 건데 네. 뭐 대검 측은 오늘 이 회의에 대해서 이게 하루 종일 진행되니까 이걸 취합하고 뭐 들여다보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그러니까 수사 지휘 수용 여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안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결과는 뭐 조금 두고 보겠지만 말이에요. 자, 근데 뭐 추미애 법무부장 계속 강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수사팀 교체나 특임 검사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추장관 입장에서는 선제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가지고 일종의 네네. 결론을 내놓았을 때 그러면 그 결론을 윤 총장은 아마 따를 수밖에 없을 거고 네.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반대하기가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이 특임 검사를 임명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 내 뜻과는 전혀 다르다. 그건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미리 안 된다라고 딱 네.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임 검사를 윤석열 총장 라인으로 임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뜻이 잘 전달이 돼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임 검사는 사실은 이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있는 건데 어쨌든 임명은 검찰총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네. 이 중간 과정을 보고를 안 하고 네.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한테 이제 보고하도록 하면서 중간 수사 과정에 대한 어떤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제 추 장관의 이런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 그마저도 자신은 이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반영이 돼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지 어떻게 될까 결과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밤이 안 새시겠죠. 네. 네. 자,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녹취록도 있고 지금 소속팀 팀 닥터가 굉장히 가혹 행위를 많이 한 것으로 네. 주도적으로 한 네.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전해드렸죠. 네. 지금 근데 무면허라면서요? 의사 면허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팀 닥터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닥터 의사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팀 닥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른 거죠. 용어 자체를 이렇게 불러왔던 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가해자로 지목된 팀 닥터는 의사가 아니다.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다른 면허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팀 닥터는 운동 경기에서 네. 선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을 지칭하는데 이 경우 의사 면허는 물론 다른 면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의협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거 의사가 아닌 사람을 팀 닥터로 호칭하는 게 체육계의 관행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잘못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관행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이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경주 씨 얘기를 들어봐도 운동 처방사라고 하더라고요. 처방사. 네, 운동 처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팀 닥터 뭐 우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팀 닥터가 이게 뭐 감독이나 누가 네.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래요. 그럼요. 선수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급여를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봤더니 예, 최숙현 선수의 선배가 내가 밖에서 뭐 이렇게 치료를 마사지 이런 걸 받아봤더니 네. 좋더라.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데리고 오자라고 해서 전지훈련에 동행을 시키고 근데 이게 팀에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못 주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돈을 모아서 급여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런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거죠. 폭행과.
아니 나름 이게 이제 구조가 있는 팀인데 어떻게 그렇게 과정도 말도 안 되게 네. 누구를 영입을 해서 뭐 팀 닥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면허도 없는 분을 면허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체육계 전반에 걸쳐서 네. 하나하나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팀 닥터 말고도 이 감독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가해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뭐 최 선수가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지 폭언을 당했는데 주로 팀 닥터였고 그리고 좀 약간 거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눈치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가해자로 지목이 돼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특히 그 최숙현 선수 아버지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은 염치 없고 죄송하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그 자기 잘못을 시인한 상태였다. 즉 그래서 가해자라고 어느 정도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어제 경주시 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은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팀 닥터의 폭행을 말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놓았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용, 그 최 선수하고 주고받았던 내용인데 거기에 고맙다, 뭐 죄송하다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위계질서가 또 이렇게 강한 사이에서 네. 뭐 고맙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때리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녹취에는 이 감독이 이 최 선수를 폭행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딱 떨어지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이 박 기자님 전해주셨듯이 이 폭행이 이뤄지는 동안에 팀 닥터가 때리는 동안에 감독이 한 말들은 있거든요. 뭐 이 닥터 선생님께서 알아서 때리는데 아프냐, 뭐 푸닥거리 할래 이런 내용들 어제 그러니까. 전해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적어도 어쨌든 폭행 당하는 동안에 방조를 했고 네. 뭐 일종의 말로서 압박을 한 것까지는 확실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네, 부모님들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네. 손목 인대를 일부러 손상을 시켜서 현역 입대를 피한 네. 네. 그 축구 선수 예. K3 리그 출신 축구 선수 4명이 적발이 됐는데요. 이게 세미 프로리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리그는. 그러니까 이 K3 리그 선수 3명이 지난해 아령을 쥔 채로 손목을 무리하게 돌려서 손목 인대 손상이 가도록 한 다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병역 신체 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사람들이 손목 인대 손상을 수술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간다는 걸 네. 악용을 한 거죠. 이걸 노린 거고 이 보충역으로 복무할 때 케이스 리그에서 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네. 또 이런 규정도 악용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더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이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이런 수법을 또 주고받았대요. 알려줬어요? 네.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전파까지 했습니다. 아, 이게 몸을 상해가면서 이전 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뭐 이런 걸 알려주면서 이게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병무청이 네. 사회 관심 계층에 대한 병역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입대 과정이 좀 이상하다 네네. 이걸 파악해서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해요. 이번에 밝혀냈는데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고요. 네, 병무청 얘기를 들어보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진짜 다시 군대 가야 되는 거죠. 예. 뭐 가장 악몽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인대는 한 번 다치면 정말 안 낫군요. 제가 많이 다쳐봐서 아는데 네,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마다 굉장히 아플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했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육군이 군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육군의 이러한 결정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국장님 오늘 육군의 결정 어떻게 뭐 예상을 좀 하셨는지 어떻게 궁금한데요. 네, 이 소청 심사 과정에서 육군이 계속 그 법에 따라서 전역시킬 거란 소리를 좀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네. 변호인들이 이제 이게 왜 잘못된 법 적용인지 설명을 해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인사소청이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도 이 변호사님은 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고 또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선 이제 전역 네. 처분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군이 처음에 했었던 판단이 뒤집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군에서도 좀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졌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트랜스젠더의 복무와 관련한 전례가 생길까봐 좀 네.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현행법상에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을 전역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억지를 써서 이 여성인 변호사가 남자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상한 이유로 지금 전역을 시켰던 건데 전역을 시킬 때도 이렇게 억지를 좀 쓰다 보니까 전역 처분 나고 바로 당일에 군에서는 짐을 싸서 나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보통 전역 처분이 나면 몇 달 정도는 네. 유예 기간을 주고 또 전역 준비도 시키거든요. 아 근데 이제 바로 나가라고 얘기했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좀 내보내려고 했던 거는 이 트랜스젠더가 커밍아웃하고 군에서 복무하는 전례가 생기는 게 좀 두려웠기 때문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변 전 하사님하고는 어떻게 뭐 이야기를 좀 나눠 보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네. 예, 사실 오늘 아침에 특검본부에서 네. 변하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소청 결과를 알려줄 건데 네. 이걸 언론에다 공표를 해도 되겠냐? 그 변하사가 동의를 하면은 할 거고 안 네. 하면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사소청 결과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6분에서 함부로 이렇게 발표를 막 해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오후 2시에 오늘 갑자기 육군의 이제 공보정원실에서 기자들한테 문자로 소청 결과를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기자분들도 본인 동의를 받고 이거 지금 뿌리는 거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동의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 변호사님은 공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아 동의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발표를 해도 그 소청을 넣은 당사자인 자기가 하는 거지 육군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기각도 기각이지만 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도 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표하는 게 좀 어이없다라는 반응이세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군에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원하지 않는데도 발표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워낙에 이제 오늘 뭐 발표가 나느냐 안 나느냐 관심 사안이기도 했었고 네. 아무래도 이 발표를 할 때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방어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건 사실 이제 자기들이 전역을 시키는 이유가 그만큼 좀 떳떳하거나 법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어보고 그리고 육군의 입장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발표를 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변하사님이 만약에 현역으로 복귀를 했을 경우 많은 분들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굉장히 약간 좀 사회적인 뭐 논쟁거리가 된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에 네. 그 소청 심사가 열렸었고 그 변희수 하사님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변 하사님이 자기는 지금 임무 수행 준비가 다 돼 있다. 복직이 되면 바로 임무 투입을 해도 된다. 건강 상태도 군 복무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평소에도 복직을 하면 자기 전역 전에 근무를 하던 이 기갑병과 전차 조종하는 일 계속 네. 하고 싶다라고 했었고 기갑병과 같은 경우는 여군도 이미 진출해 있는 병과이기 때문에 복무를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좀 이런 기회 자체를 군에서 계속 박탈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금 전역을 시킨 건데 이게 이제 적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제 변호사님은 그리고 이제 육군에서는 이게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왜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 오셨는지 그 부분 한 번만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가장 이제 지금 그 실제 소청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가장 강조해서 이 위법성에 대해서 따져본 것은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여성,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라고 네. 정정을 해줬죠. 근데 육군은 이 변호사님이 여성인데 남자 성기가 없는 것이 장애라는 이유 한 가지로 지금 전역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심신장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남성의 성기를 그 지니지 못했다라는 게 성기 손실로 봐가지고 지금 전역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변호사님이 여성이라고 하는데 남성의 성기가 없는 게 장애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위법성을 따지는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네. 된 것 같고요. 뭐 그 밖에는 이제 법령상에도 이 장애가 있다고 치더라도 장애가 있었다고 무조건 군인을 전역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복무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입원해서 요양도 안 끝난 상황에서 바로 그냥 병원에서 전역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제 그 소청 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 네, 적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신데요. 자,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육군 측에서 발표를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꾸 언론에 내보내고 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고 계세요. 변호사님께서 네. 어떤 부분인가요? 이 전역이 좀 억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걸 뒷받침하려고 이제 육군 정훈에서 계속 사실관계를 좀 짜깁게 해가지고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계속 있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 변호사가 휴가를 나가가지고 몰래 수술을 하고 들어왔다라는 네네. 식으로 군에서 좀 알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국민분들 중에도 되게 많다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수술을 할 병원 그리고 수술 일자 이후에 요양 계획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군단장한테까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군단장도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에게 이걸 대면 보고를 했었다고 하고요. 네. 그렇다면 육군에서는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 허가와 보고 과정에서 아무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출국해서 수술하는 거를 막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죠. 네.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에서는 몰래 마치 나가서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수술을 하고 온 것처럼 사실관계를 좀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변호사의 명예, 개인적인 명예까지 다 실추시키면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인사소송 기각이 됐고요. 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법률상의 소청 처분일로부터는 이제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하게 돼 있고, 지금 이제 변호인단도 꾸려져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와 논의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인권위에도 지금 문제가 올라가 있는데요. 아, 네. 인권위는 사실 지난 1월에 이제 변호사를 전역시키지 말라고 국방부에다 권고를 했었는데 국방부가 그냥 무시를 했었죠. 인권위는 지금도 이제 이 문제 주시하고 있고 네네.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변희수하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 준비한 새 코너입니다.
홍기빈의 세상 읽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2주 전에 기본소득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셨던 홍기빈 소장과 함께 오늘은 집단 면역과 백신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4부에서는 SK텔레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IT 속으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7시에 김지은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